이번 주제가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다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 삶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 복음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 그 책에도 많은 부분이 십자가 복음 내용이 일권에는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같이 기초가 되어져야 비로소 예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예배 혹은 의식과 삶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번에 이렇게 책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예배 회복이라고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초 성경 공부 지난번에 그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2권이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기초성경 공부 교재인데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잘 아는데 필요하는 요소들을 다뤄놨고요.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 이번에 같이 살펴볼 거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이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당연히 같이 가죠. 이건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명백한데요. 요한일서와 요한복에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러니까 바로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영생을 표현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인데요.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여기에 인애는 가장 먼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 중에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동 편집한 흔히 BDB라고 하는 히브리 사전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사전에도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공동 세번역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았더니 거기에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와 제사. 근데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지금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죠?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인데, 물론 신약시대에야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본질과 의식의 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본질과 의식이 서로 다른 분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혼동되면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렸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적인 규례들을,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집회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집회까지 나올 분들이면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 잘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정작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비춰가시고 가르쳐가셔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 그만하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 기본적인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약속도 많은데 주일날 놀러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왔지. 근데 그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왜 매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신앙의 본질은 다른 거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라. 여기에 보면요, 의식과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타락하면 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한의 목사님 그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신약시대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 구약 얘기를 지금 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번제와 제사는 구약시대 의식입니다. 오늘날은 번제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다른 의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수질도 의식이고요. 사실 예배는 의식이 아닌데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헌금도 의식이고요. 봉사도 의식이고요. 한편은 성경 공부도 의식입니다. 기도도 의식이고요. 이 제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어디에 그걸 볼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난,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단 말이냐? 라고 대적했습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많은 성경에 따옴표가 같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그야말로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러한 율법적인 규정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율법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식탁에 절대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 당시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 또 왔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지금 어느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학교 다녀오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리철, 밀철 되면 그 옆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꺾어가지고 모닥불 피워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주식으로 먹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르면 떼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다가 아침 먹을 게 없어서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 규정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종류의 일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이 물건을 이렇게 못 움직였습니다. 일로 여겼기 때문에.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대요. 혹시 비비면 조금의 땅이 패이면 일이 되니까. 우습죠.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가서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한 번은 자기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TV가 켜있는데 좀 꺼달라고 요청하더랍니다. 여러분 웃을지 몰라도요, 아마 타이머 때문에 켜졌는 모양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리모트 컨트롤 버튼을 못 누릅니다.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휴대폰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은 자동 작동합니다. 버튼 못 누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는 거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꺾어서 비벼서 이 알갱이 껍데기를 분리한 행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냐는 겁니다. 참남한 짓을 한다는 거죠.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 어느 구절입니까?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아도요 우리는 예수님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한 구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헌신에서는 또한 율법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지만 그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면에서 그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니까 많은 그 당시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시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이해, 우리 쉐마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거기서 듣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서기관 이르되 32절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의 배후에 호세아서 6장 6절이 있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인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진짜로 원치 않으시면 나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을 때 가만히 계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실 텐데. 근데 우리가 곧바로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제와 제사 즉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주일, 기도, 헌금,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인, 마스터,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님 내지는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요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면서도 왜 모른다는 말이냐.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 알면 돌이킬 수라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게 그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교 신앙의 본질과 의식, 뭐 번제와 제사 얘기하니까 진부한 얘기 같지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걸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훔친 것을 가지고 번제와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송아지가 거품 허옇게 물고 죽었어요. 그럼 그들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면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총독에 갖다 줬다는, 총독이 만약 그 사실 알았다면 모가지 날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어차피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번제는 각을 떠서 제가 되도록 태워드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피로 드릴 텐데 뭐, 어차피 태워드릴 텐데 뭐.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건 누가 갖고요? 자기가 갖고요. 어차피 쓸모없는 건 누가 드리고요? 값없고 쓸모없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새로 하면서 수천만 원, 때로는 억대 들여서 수리하는 건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교회 건축원금 몇백만 원이 벌벌 떠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5살짜리 자기 딸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서 11조도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 낚이시다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요?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가면 귀에 대해 묻거든요. 목사님들에게. 그 본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 교회에 청장년 추석수가 주일날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교회 사이즈 알아보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물으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강남은 좀 더 많다고 그래요. 대구 지역이 좀 많다고 들었고요.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1인당 1명 청장년 출석인원의 예산이 1인당 얼마라고 이런 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거의 틀림없이 되게 맞습니다. 근데 그 수준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 그걸 보면, 야 인마,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짜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의 열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포도나무교회나 샘물교 선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과거에 연합수련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눈이 아무리 많이 오건 상관없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연합수련회 청년부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때 눈이 기록적으로 와가지고 가던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거기서 밤을 새고 그날 밤에 헬리콥터로 그냥 뭐죠? 물과 그 식품, 빵 같은 거 그냥 공급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연휴가 되면 주일날 참석하는 수가 훨씬 적고요. 명절이면 주일 앞에 우리 모이는 거 훨씬 빠지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버린다 그럼 뭘 하나님 버린다 그러죠?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남미 호랑개교회로 갔다고 그러더라. 이제 그런 걸 하나님 버린 거라고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말, 당연한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는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 10절부터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시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여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 온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 그러니까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삭입니다. 월삭. 그 다음 모든 대회와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대강절, 사순절, 오순절 등 모든 절기 다 지키고요. 부흥에 빼놓지 않고 참석했고요. 성수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공예배 다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들은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순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드리라고 명령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제물들 중에서 살진 짐승 가장 좋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만큼? 무수히 무수히.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토록 모든 절기를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고 율법에 나온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엄청난 제사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그들, 본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경대로 그 엄청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대로 드린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성경대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사야 6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산자를 반쪽으로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러면 이토록 많은 종교적인 예배와 의식, 헌신과 희생, 많은 기도를 한 이들이 하나님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그럼 왜 죽였겠습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토록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톱으로 켜 죽인 거죠. 근데 왜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참다운 선지자인 게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예배가 어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어쩌면 그들은 설교를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나 너희나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무슨 얘기냐? 이사야 시대 그들의 예배나 바리새인들이 드린 예배나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배를 견디하지 못하시고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은 상태에 있었으면서, 그리고 이 구절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상태와 자기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외우고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이 설교하면서도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몰랐습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이게 보여야 오늘날 현실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들이 잘못된 거 잘합니다.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던 것도 잘합니다. 성경이 써있으니까. 우리는 신약성경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을 경우에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은 이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 회복을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호세아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와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가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과 희생들이 하나 옆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하다고요. 그것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 버린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본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열매는 될 수 있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하나 옆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이사야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라키 시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이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시대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예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그토록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한 기도한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아까 바리새인들 그토록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그토록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들과 헌신들이 뛰어난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많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넷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반드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반드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가? 왜? 왜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 부분에 잘 말하는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거요 종교적인 지식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고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 이 지식이요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그분의 성품과 의중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 보시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1장 10절에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느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엄청난 종교적인 희생을 드렸습니다. 시바에까지 가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걸 뻔히 알면서 그 엄청난 제사와 희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눈이 가려지면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을 겁니다.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를 잘 알았을 거고요. 당연히 호세아 4장 6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구절 읽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했겠죠. 또 예레미야 6장 19절,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상상을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상상을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아까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똑같은 상태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지 40년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꿈에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많이 설교할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근데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않겠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보면 모습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제 말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잊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은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버리고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심판이 왔지만 자기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것 알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백적으로,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그 마지막 3절 보면요, 45절부터 보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표현은 다른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쭉 읽어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가 그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기반이요, 그들의 기초요, 그 나라의 파운데이션이 뭐였느냐, 모세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그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가, 그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안 믿으면서, 너희가 율법도 안 믿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죠. 아까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안 믿는다. 표현은 다를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믿었구나. 써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그 후에 소망을 두고 산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그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아니라도 수십 배 성경을 더 잘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이 말은요, 지적으로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적으로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삶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집회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하죠. 당연히 우리가 이 땅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습니까? 아멘하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거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아멘하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목회자들만이라도, 목회자의 30%만 하더라도, 아니 목회자의 10%만 하더라도, 제가 말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똑같습니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라는 사실은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사물교 선교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설교를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을 상대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다른 사람 놔두고라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그 구절이 어느 구절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짖 때 그냥 보통 꾸짖는 게 아니에요. Woe to you. 화로다. 그러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신맥 3장에 내가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내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에요. 화로다. 저주로다. 그런 뜻이에요. 저주하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그걸 일곱 번씩은 하셨어요.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꾸짖는 내용 중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o you must obey them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그러니까 must라는 단어는 대단히 강력한 명령어잖아요. 함부로 안 써요. 일상 대화에서는. 그만큼 강력한 명령인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종하고 do everything they tell you, 저들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보면요, 저들이 교리적으로 가르침이 정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교리가 잘못됐더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들으면서 드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제가 오늘은 시간상 내일 또 살펴볼 거기 때문에 신명기 3장 전혀 안 살펴보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관계만 지금 쭉 살피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어긋난 게 아닌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옷을 얼마나 뭐지 길게 할 건지 여기에 매는 경문은 얼마나 넓게 할 건지 뭐죠? 잔치가 있으면 어디에 앉을 건지 회당에는 어느 자리에 앉을 건지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기 내용들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성경 구절도 어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자세였어요. 주님이 저주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일곱 번이나 말할 만큼 그토록 타락한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삶의 자세와 방법이었어요. 태도였어요. 보세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심각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도 안 돼요. 원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은 문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주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것을 일곱 번 완전수로 저들에게 꾸짖으면서 말한 이 내용이 원래 한국교회에서는요 문제조차 안 돼요. 오늘날은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삶의 자세와 태도들이 우리 목회자들 삶 속에도 너무너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심한 상태에 있는데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요? 훨씬 심합니다. 몇십 배 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까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을 모릅니다. 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어느 시대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선교연합하는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참다운 관계에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태도와 자세,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뭐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 우리가 보는 관점 너무너무 타락한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신앙의 방식, 태도,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수십 배 떨어지면서 그 태도는 결단코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서 그 모습을 이만큼도 못 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포도나무께 성도를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만큼 눈이 멀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럼 잘못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관한 말까지 성경적인 지식 약무대수는 외우면 될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말이 과했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을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오늘날 우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상태를.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표현할까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증오하십니다. 예배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말라키 때 보았죠. 그렇죠? 말라키 때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세대. 본인들은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 버렸어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버린 줄 모르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엄청난 의식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 버린 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똑같아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말라키 시대 예배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말라키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제발 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 헛된 제사를 내게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세요. 그만큼 못 견디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토록 견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들이, 근데 이사야서는 먼저 시대인데,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요, 그걸 보아하면 그랬을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신 예배인지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성격에 병든 거 저런 거 드리지 못하겠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멸시한 것도 모르냐 그랬을 겁니다. 네.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성경이 규정된 제물들을 무수히. 그럼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외부적인 모습만 보면요, 천지 차이였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보셨어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는 뿐이라.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어한다. 똑같습니다. 말라키 시대 예배나 이사야 시대 예배나 겉모습은 100%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고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고 동전을 바꾸는 탁자를 엎어버리셨다니까. 견디하지 못하신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앞에 그 예배가 그토록 타락한 예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오늘날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 아모스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저녁에 경배와 찬양 드렸는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만 드리면 참다운 예배 아닙니다. 오늘 저녁 예배 경배와 찬양이 만약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해서 주일날 이렇게 드려졌다면요 저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갔을 겁니다. 이것도 예배대라고 드리냐고 그랬겠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참 떠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경비와 찬양만 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모스서. 그 아모스서는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아모스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식들은 많은 똑같은 시대입니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한 채 철저하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경대로 드리는 의식이라 할지라도 의식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십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얘기 아니니까요. 이걸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셨다니까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만 하더라도요 마당만 받는 예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마당만 받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30분 정도 나와서 좋은 옷 입고 오고 단정하게 예배 들어가면 그게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아까 마당만 받는 예배를 어떤 예배를 그런지 알아요? 이사야 시대 예배를 두고 마당만 받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두고 마당만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예배요 정성으로 따지고 우리 뺨쳤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침도 빗대 안 뱉었다니까요. 이거 하나 못 움직였다니까 그들은. 근데 그 예배를 입술 뿐 예배라고 그러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그 예배를 마당 밟는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종교적인 의식만 남으니까 실제로 이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요 입술 뿐인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예배 바리새인들의 예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뭐냐면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도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복 줄 줄 압니다. 완전 눈이 멀었습니다. 그걸 내일 살펴볼 텐데 완전 눈이 멀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엘리시대입니다. 엘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시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제사장들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보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화재의 남은 부분은 제사장 목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들을 시켜서 포크를 가져다가 재물을 찍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볶아먹고 지져먹고 구워먹고 바베큐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기 소년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가 죽을 때가 98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60, 70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년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죄가 심히 크면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웃어요. scorn, 영어로 scorn, 비웃다, 조롱하다, 비방하다, 짓밟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시댁은 우리 사역자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사역이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약이면 신약이면. 그러면 예배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사실 이 한 가지만 봐도요 오늘날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짓밟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 몫인 걸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존중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에 노예를 하더라도 단 5분 뭐 하더라도 한 10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5분 예배를 드리고 10분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맞추고 예배를 맞춰야 다음에 회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 예배를 앞세우니까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이들은 예배를 짓밟았는데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문제는 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는 거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들이 예배를 짓밟았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삶. 그거를 잘 보시는 것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자, 우선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2장 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면 사실 9절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 바꾸신 분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 거두어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한단 말입니까? 멸시한단 말입니까?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고 심판이 온단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멸시한단 말과 아까 뭐가 똑같았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똑같았잖아요. 여기도 보아도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것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호세아 4장 6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가 하나님을 경멸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엘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우선 자식들이 그렇게 할 때 엘리가 자식들을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꾸짖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꾸짖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악행인 것을 엘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악행은 보이거든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아이 자녀들이 안 들었죠. 그 다음에 엘리는 잘 가르쳤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 번씩이나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세 번씩이나 엘리를 찾아갔어요. 세 번째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3장 9절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설 건지 엘리는 알고 있었고요. 그 방법을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돌아가서 엘리가 말한 그대로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최소한 거기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두 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태어난 게 한나가 누구의 축복받고 태어났죠? 엘리 축복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젖을 떼자 그 실로에 맡겼고 엘리 밑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거기 실로 올라갈 때마다 그 뭐죠? 사무엘을 돌봤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 한나가 하는 걸 보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보세요. 두 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고요. 엘리는 종교심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종교심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종교심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그러죠. 왜? 둘은 다르기 때문에. 엘리가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어 이스라엘이 지거든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내어줘요. 그래서 엘리가 언약궤를 내어준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소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4장 13절에 이제 전쟁에 다 져서 3만 명 이상이 죽고 이제 엘리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도망와서 이제 진이 알리는 거예요.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지금 뭐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러고 있느냐면 언약궤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오니까 빨리 와서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여기 보시면요,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훨씬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자기 집이 홀라당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있다 교회 예배당이 홀라당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배당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훨씬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는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존중한 자에 됩니까? 멸시한 자에 됩니까? 멸시한 자에. 종교심과 신앙의 본질은 다릅니다. 종교심은 뛰어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엘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무도 오르지 못할 그런 기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요? 2장 2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해답이 나옵니다. 2장 29절. 아까 2장 30절에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2장 29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유가 단수복 똑같이 유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 유 해놓고 거기다 표시가 있어요. 플루럴 복수라고.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과 재물을 밟으며. 이걸 보면 엘리 아들들만 밟은 게 아니고 누구도 밟았다는 거예요? 엘리도. 지금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네. 이건 너희들은 누굴 말해요? 엘리와 아들들. 그럼 이렇습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아까 아들들이 그럴 때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어요. 꾸짖었는데요, 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악행을 계속할 때 그것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고 멸시하여 그런 악행을 행할 때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기를 구워서 볶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던 걸 볼 수 있고요. 꾸짖었을지 몰라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먹고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다는 거요, 교리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안 다룰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근데 우리의 예배 순서, 예배 때 설교, 예배 때 찬양, 성가대, 거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쭉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예배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제가 어느 분 목사님 안수받는 데 갔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축하도 할 겸. 제 아내가 빨리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찬양 경배. 갔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되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런 거. 앞에 전사님 한번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되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계속 눈은 뭐 어디 쳐다보고 있냐면 지금 언제 시작되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언제 그만두라고. 그거 맞죠? 이렇게.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시니 가겠습니다. 아굴골짝 빈들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고백하며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분들이요, 지금 축하하러 왔지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의식 이만큼도 없어요. 아, 그냥 하나 더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나왔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 강사들이 왔는데 담임 목사는 오는 강사들 띄우기에 바쁘고요, 오는 강사는 담임 목사 띄우기에 바쁘고요, 어떤 분은 좋은 거 있으면 담임 목사 꼭 나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분이 난 게 목사 그지냐 구걸하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고 있습니다. 행동은. 엘리요, 그 행동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았습니다. 종교심에 뛰어났지만 어느 시댁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왜? 예배마저도 인도자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든요. 성도들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목회자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안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 행동이 하는 말이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요.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예요. 우선 여기 먼저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분이 나셔서 이사야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가 이들 백성의 일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신 거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을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는 도다. 이거 나중에 더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직한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라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드러운 말을 전하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달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써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숫성한 순염소 어린 양 등 가장 살찐 것을 무수히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도 뭐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드린대요. 이들은 절대로 이렇게 입으로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저들이 했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은요 그들이 입으로 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정직한 말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자주 다녀보지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해 찾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도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예배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요 100명 목회 중에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조차 없습니다. 뭐만 관심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으나? 이것만 관심 있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절대로 입으로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입으로 얘기했더라면 자기들이 타락한 걸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입으로 얘기할 사람이 뭐 때문에 그 많은 예배를 드린답니까? 똑같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 원했습니다. 부드러운 메시지. 이게 거짓인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서는 떠나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참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라키서를 보십시오. 그걸 보면 신앙이 타락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게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말라키서 1장 6절 아까 보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들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뭐 하기 때문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 아닙니다. 누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사실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했으면. 근데 그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입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했다고 그러는데 저들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쓸모없고 값없건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이 여호와의 제단은 더러운 거야, 멸시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12절 1장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의 결과시라 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똑같아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드순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오면서 이 얼마나 지겹고 번거롭고 더럽냐 그렇게 말한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몇 시간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텔레비전 앞에서는 일주일에 수십 시간씩 침 질질 흘리고 앉아 있으면서 토요일 저녁만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넋을 놓고 보고 있으면서 한 시간만 지나면 줄을 틀고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이 얼마나 번거롭고 지겹고 더럽냐. 근데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사실을 이만큼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예배,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토록 예배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삶은.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입으로 했더라면 왜 모르겠냐고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한 자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의 하나님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자기가 하나님 몇 시간 금방 알겠죠. 그렇게 설교하면 성들이 와서 목사님 저놈 끌어내려라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철저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성경에 나온 좋은 복만 비는 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유명했던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 설교하자니 이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저 설교하자니 저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도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행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보세요. 계속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모르며 저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입으로 실제로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 밥 먹여 주나, 적당히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오늘날 예수 믿은 지 30년 내로 50년 된 분들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우리 목회자도 예의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그러면 사람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입으로는 절대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오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대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배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근데 이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의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합시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 의식하고 나면 될 것처럼. 그 순서 떼고 나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근데 이 말들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나머지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예배 혹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 그리고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시죠? 선명히 보이시죠?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실은 뭐죠?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의가 좋은 예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사람 버린 거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된 지식으로. 어느 곳이건 이 관점을 못 보면, 그러니까 이 관점을 못 보면 말라키 대처는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버린지도 몰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라키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돌아갈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자기가 하나님 버린지도 모르는데.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시대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성에는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무엘이 자라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 모든 인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 방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아는 자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줄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실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응답됩니다. 이 사실 말라키다 다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냥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니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어린 양 하나를 드렸는데 온전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그토록 많은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징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 양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타락하니까 얼굴이 눈이 가린 겁니다. 아, 사무엘은 구약에 나오는 그 뭐지?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신 거고 이사야 다른 것은 율법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대로였습니다. 제대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대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근데 왜 이게 참된 예배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은 모두 우상과 하나님이 대체하는 것들, 아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킨 걸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왔더니 한 마리 드린 그 제사를 참된 제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와서 그들 다 쫓아내고 다 치시고 빼앗겼던 모든 땅 다 차지하게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봐야 우리 예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정말 열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키 시대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정말 예배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저 문을 제발 닫아버려서 다시는 이 헛된 예배를 내게 드리지 못하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면서 12절에 곧바로 뭐래요? 너희는 말하게 여호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를 말하다가 뜬금없이 주님이 잠깐 눈을 돌려서 먼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는 내게 참된 예배가 드려질 거야. 온 열방 가운데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다운 예배를 얼마나 열망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연단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때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면서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 뭐예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근데 신약시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심각하게. 근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이번 주간에 좀 여러 번 나누겠지만 예배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그럴 때도요 제 눈에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데 참된 예배를 열망하신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정말 참된 예배를 열망하세요. 정말 참된 예배를 열망하세요. 특별히 이 시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